귀여워. 1벌. 누가 꿀벌. 본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일주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민주 말살 중단과 검사 독재 규탄을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민주당과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금요일 방송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15번째 방송입니다. 박예슬 아나운서 나와주셨고요. 네.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봉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안 불러주셔가지고 안 불러주셔가지고 사실은 댓글 테러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날이 지난주에 백자님 그랬죠. 네. 야, 근데 백자님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진짜로. 그 노래 부르시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댓글을 달면서 우리 네. 구봉기 소장님의 출연을 부탁드렸잖아요. 이거 댓글 테러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때 노래를 했어요. 네, 진짜 네. 멋있었어요. 소라소라 푸른 소라. 그리고 왜 이렇게 진짜 왜 그렇게 잘 부르세요, 진짜? 아, 정말.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데. 오. 네. 감정을 잡고 오랜만에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수할 때 아, 삼수하고 사수하던 형들하고 그때 맥주를 한잔 했던가 하고 힘겨울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네. 그때 댓글에도 남겼는데 제가 그냥 백자님 노래나 들으면서 좀 댓글 좀 투쟁하고 좀 네. 노래 좀 들으면서 설거지 좀 할까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끝까지 봤어요 제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제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좀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맘먹고 우리 구봉기 소장님께 네. 한 수가 아니라 한 10수 정도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게 아니고 네. 저를 만나서 까먹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네, 맞아요. 좀 더 네. 내려놓고 오늘 네. 재밌게 좀 방송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박예슬 아나운서가 저한테 또 한 번 경고를 했잖아요. 왜요? 왜요? 지난번에 안진걸 소장님하고 임세현 대변인 나왔을 때 진짜 들이받군요. 그 전날 아마 양쪽 귀에서 제가 피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은 제 귀에서 피 날 수 있어요. 오늘은 확실히 오른쪽 귀? 네, 살짝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레거시 미디어의 문법에 네.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디오 막물리잖아요, 지금. 그냥 저는 그냥 말합니다. 신경 안 쓰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니, 근데 원래 평소에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네. 톤이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아내가 가끔 힘들어해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시끄럽다고? 아니, 텐션이 낮은 적이 없어요. 낮은 적이 없으니까 좀 양가적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심심하진 않다. 근데 사람이 좀 쉴 때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실제로 아내분을 만났어요. 네. 오늘 하루에서 집에서
퇴근하고는 쉬잖아요 보통. 그럼 부부도 때때로 아, 내 지치면 집 가서도 말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내가 오늘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고 뭘 먹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아, 누구 무슨 얘기를 했고. 아, 난 이해받고 싶다 우리 아내한테. 누구를 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가서 우리 아내한테 나 이런 일 있고 속상해 좀. 그러면 좀 들어주고 아 그랬어 이러면 좋잖아요. 아, 우리 아내가 보겠어요. 사랑해.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텐션도 네. 높고 항상 네. 경쾌하고 쾌활하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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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들도 있고 이렇게 뭐 마음에 오. 쌓아두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네. 근래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서 귀여운 열쇠고리를 하나 썼는데 저 그런 거 사면 좀 풀려요. 귀여운 거. 귀여운 열쇠고리? 네, 열쇠고리 같은 거. 앵커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쓰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우나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땀을 쫙 빼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보통 한 7, 8분에서 10분 정도씩 있으면 한 5번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네. 스트레스가 그렇게 좀 풀려요. 확실히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풀린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는 뭔가 했어요. 뛰거나 특히 노래방 많이 갔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많이 가요. 아 저는 많이 안 가, 저 끊었어요. 끊은 게 아니고 노래방 생각이 안 나는 게 매주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 행진 차량에 올라가가지고 시민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요즘은 사실 덜 쌓여요. 대신 일주일 집회 쉬거나 하잖아요. 와 진짜 막 집회 금단현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한번 쉬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시민분들을 만났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시민분들이 일주일 쉬었더니 속이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집회로 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 규탄 대회에서도 만났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네. 계셔가지고 인사 나눴는데 네. 하, 시민들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무리한 일을 벌였어요. 무슨 무리한 일이냐면 민주당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오늘 그 집회, 그러니까 규탄 대회 네. 자체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시민분들 무리한 일 맞아요. 어제 오후 늦게 결정됐어요. 그게 공지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전파되는 게 한 저녁 6시, 7시쯤 그때부터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모이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야, 이거 게다가 금요일이에요. 토요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모여? 갔는데 웬걸? 부산에서 오신 분은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숙소 묵어졌다 네. 오시고 깜짝 놀란 게 촛불 집회 나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파란색 뭐 모자라든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셨더라고요. 든 생각이 아 그렇구나. 시민들이 촛불 들면 촛불 시민이고 그래 파란 색깔 뭐 착용하면 민주 시민 되는 거구나. 네. 이 생각했어요. 시민분들 진짜 대단한 거 정말요. 저도 많은 분들 오늘 반갑게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 옆에서 같이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검찰 규탄한다 외쳤던 한 분이 직장인이신데 집은 서울이신데 직장이 전주더라고요. 전주. 전주예요? 전주야.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네. 회사에 다니시는데 오늘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게 이제 화면에 나가면 안 된다고 얼굴을 이렇게 피켓으로 가리시고 아 몰래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혼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뭐 출장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아 정말 대단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냥 서울 그래서, 경기뿐만 아니고 뭐 전국에서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대단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리한 일은 벌인 건 맞아요. 저도 아하. 민주당 사람이지만 근데 대단한 게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진짜 시민을 믿는구나. 나와줄 거라고 그냥 믿고 네. 던졌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사실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작년 여름부터 밖에 나와가지고서 매주 토요일 나왔단 말이에요. 네. 비 쏟아지는 데도 나왔죠. 진짜 막 혹한 오는 데도 나왔죠. 근데 계속 나온 걸 보면서 사실 그 시민들이 첫 번째로 민주당을 그 시청으로 끌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자리였거든요. 시민들이랑 그리고 민주당이랑 같은 장소를 공유했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확신했을 거라고 봐요. 네. 시민분들한테는 밤늦게 SOS를 요청해도 나와주실 거다. 사실 스케줄로는 무리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본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앱자보 한번 봐보세요. 민주당에서 나온 앱자보 보면은요. 그 3주 전쯤에 만들었던 앱자보를 재탕했어요. 새로 안 만들었어요. 아, 어제? 네. 네. 진짜 긴급했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시민분들이, 한 건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민주당의 그 무리한 오늘 규탄대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3천여 명의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지지자님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최고 최고! 야. 최고.
최고 진짜. 자, 우리가 조금 높은 텐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사실은 저도 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나이가 있으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피곤하다.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민주당의 위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민주당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네, 뭐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처져 있지 말고요. 뭐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이기도 하고요. 우리 힘차게 더욱 목소리도 높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 굉장히 말씀 잘해주셨는데 촛불 집회에서 저 보시면 항상 텐션 높은데 최근 제가 2주 정도 크게 아팠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건데 네. 근데 아나운서님은 아세요. 저 아팠던 거. 근데 아픈 티 안 냈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 몸살이 크게 났었어요. 몸살이 크게 그 제가 광주 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잠을 안 자고 움직여서 크게 한 2주 아팠는데 이게 티를 낼 수 없잖아요. 특히 저희처럼 카메라 앞에 있거나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말 피곤하고 그럴 때 긴장을 풀어버리고 놓아버리면 아프더라고요. 아, 맞아요. 몸한테 말하잖아요. 네. 잠깐만 참아. 아프더라도 집에 가서 아프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더라도 긴장 완전히 내려놓지 마시고요. 뭐 긴장을 일부러 내려놓지 않아도 우리 긴장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축 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힘내시고요. 어깨도 좀 올리고 네. 몸도 좀 풀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그 요즘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무래도 네. 민생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는 네. 사람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요. 못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개판을 칠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제가 사석에서 말했던 거거든요. 제가 2022년 작년에 아나운서님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무서운 게 2023년에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에 올해. 네. 네. 근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뭐 고문당해서 뭐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생활고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실 것 같다라는 걸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서 그게 더 저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건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끔찍해요. 그,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였죠. 대선 후보였죠. 네. 그때 부동산 정책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꿈꿨었어요. 사실 임대차 정책이 발표 안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임대차,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네. 중에 임대차 정책이 발표가 안 됐는데 임대차 정책 초안 설계한 사람이 저예요. 아. 그런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을 사실 담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얘기했었던 기본소득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기본소득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범주형으로도 하고 청년한테도 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사실 중복 수급이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됐었냐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예술가 젊은 청년 둘이 결혼해서 작품 몇 개씩 팔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였거든요. 정말 꿈꿨었는데 그 세상이 안 열린 거죠. 그리고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제가 하잖아요. 둘이 아내가. 아니 저도 제가 했다고 할 수 있죠. 뭐. 네, 뭐. 네,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그렇죠. 네. 어머니 나를 키우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원래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 생활경제 연구를 하니까 사실 그 경제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출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과 맥락이 같이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주의였었는데 이제 생각,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졌죠. 근데 저는 세상이 진보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속도로 진보, 대한민국 진보에서는 우리 아이한테는 안 되겠는 거예요. 누가 엑셀 한번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재명은 엑셀 밟겠다. 그래서 전력투구 했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네. 후진기어를 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네요, 지금. 30년, 한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사실은요, 정말. 아, 그래서 네. 애는 낳으셨습니까? 아니, 4월에 낳아요. 4월에 낳아야지. 아, 4월에. 4월에. 딸을 낳으시죠? 네, 4월에 나오는데 다 다음 달이고요, 여러분들. 아기 아빠가 됩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우울해요, 근데 사실은요. 네, 여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세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불과 몇 달 전에 그 정부 예산안 가지고 다툴 때 네. 이유 갖고 다투고 있었겠죠. 기본소득안 반대한다라고 저쪽이 말했을 거고 우리는 기본소득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었을 거고 그렇게 바꾸고 있었을 건데 지금 너무 끔찍해요. 그게 네.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선 때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최근에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로 다시 네,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가 대변인을 맡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네. 강남원 교수님도 지금 네네 그럼요 그쵸? 그럼요 강남원 네. 이사장님이라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예슬 아나운서 네. 우리 구봉규 소장님 애를 낳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4월에 출산을 하신다는데 네. 오늘 완전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결혼하고도 오랜 네. 동안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결혼을 고민하거나 미루거나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저축할 돈도 없고 교통비도 아깝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네. 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책이 없어요. 특히 청년들에 대한 예산도 계속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복지 예산도 삭감하는 와중에 어떻게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꿉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되고 물러나지 않으면 결혼은 안 하려고요. 네, 구소장님 네.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구소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줘보세요. 포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게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하지 않았었던 게 결혼 그리고 출산 이게 선택 영역이 아니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출산해야 되는 네. 건데 이게 선택 영역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저울에 올려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삶 전체 우리 부부 가족 네. 이거 전부를 저울에 올려놓고 아이를 낳는 것이 나을까? 아닐까를 고민해 본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건데 네. 문제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본능적으로 너무 낳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될 때 그건 그렇죠. 정말 비극인데 네. 지금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결국은 아이를 낳자라고 결정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저는 정말로 명징하게 말씀드리는데 퇴진이 민생입니다, 윤석열. 네. 그렇죠. 윤석열이 퇴진되면 저도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잖아요. 네. 그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 네. 어떤 의미에서 제일 큰 의미냐면은 제 아까 말씀이랑 결합을 하면 좋은데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저울에 올려놓는 게 내 인생과 아이의 인생 전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저출생,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요. 한 사람의 생애주기 전부가 올라오면서 모든 문제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전면적 대개조가 없으면은 이 추세 못 막는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 전면적 대개조 한번 네. 만들어보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구소장님처럼 젊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구소장님 모시면서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그런 얘기했죠? 구소장님의 별명이 있는데 리틀 안진거리다. 아니 텐션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진거 소장님보다 텐션이 더 높아요. 나이 제 점잖아요. 근데 리틀 안진거리라는 네. 그 별명이 네.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타칭이에요.
시민분들이 리틀 안진거리라고, 왜냐하면은 네. 우리 소장님은 민생경제, 저는 네. 생활경제연구소 이렇게 운영하고 네. 그리고 좀 텐션이 비슷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스스로는 예전에 이렇게 불렸었어요. 네. 내 목표는 보급형 안진거리다. 보급형 안진거리. 네. 근데 시민분들이 그걸 듣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아하. 그냥 따로 보시고 리틀 안진거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민생경제와 생활경제도 꽤 비슷해요, 사실은. 같은 영역이죠. 네. 우리가 국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뭐 얘기 또 그런 정책들을 만드시고 또 실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네. 맡고 있는데, 보급형 안진거를 지향한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전화 연결을 곧바로 한번 깜짝 전화 연결을 하려고 네. 제가 방금 카톡으로 네, 우리 됐어요, 진짜? 꿀피디님에게 얘기를 했고, 연결이 됐습니까?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안진거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나와 있죠. 진짜? 오늘 완전 의식의 흐름이다, 진짜. 네. 자, 일단 소장님. 예예예. 예, 예. 우리 구봉길 소장께서 보급형 예. 안진거를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아까 리틀 안진거리라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죠. 그분은 빅 안진거래요. 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보급형 안진거는 아니고 제가 보급형 구봉기죠. 이거 너무 그 예상 가능한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솔직한 아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예. 뭐 저는 승인한 적 없지만 본인이 리틀 안진거리 하고 다니는데 제가 고맙죠. 영광이고요. 보람이고. 어쨌든 우리 2030 세대들이, 제가 어제도 20대 열 몇 명을 만났거든요. 네. 술값만 70만 원 나왔어요. 잠깐만요, 소장님.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제2의 안진거를 꿈꾸지 않고 보급형을 꿈꾸는 겁니다. 네. 보급형이 아니고 보급형이 보급형, 낫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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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만 70만 원 나왔지만은 20대 한 열 명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20대들이 생각이 없이 산다라는 오해를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박예슬 아나운서님,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이런 분들이랑 다 같이 만나가지고 제가 강력한 2030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 선봉에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깜짝 전화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예, 예, 예. 뭐 혹시 술 드시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랑 네. 동네 자영업 살리기 투어하고 있습니다. 술 마신다는 소리다! 술 마신다는 소리야, 그게. 그냥 동네 맛집 투어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요. 불금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예,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유튜브도 만들었대요. 음악 치료 유튜브.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네. 소장님하고 전화 연결하기 전에 우리 예. 구봉길 소장 또 박예슬 아나운서하고 했던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고민하니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예. 또 이세를 갖는 것도 두렵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예. 예, 예.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은 엄청 강화할 테니까 애를 낳아. 그런다고 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문화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의 선택도 중요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로 한 4, 50%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라는 답을 합니다. 그렇지.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출생률이 낮고 공무원에 비해서 비공무원 출생률이 낮은 것만 봐도 네. 사회경제 이슈가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캐나다 같은 경우가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50만 원 주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 부모들은 없도록 네. 철저히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은 대한민국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근데 아동수당 딱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로는 아동복지도 출생률 유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프랑스랑 캐나다처럼 고등학교까지는 아동수당을 한 달에 50만 원, 네. 대학은 전면 무상교육으로 해서 최소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느냐라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배려해줘야 된다. 그 정도, 그리고 경제력이 된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단박에는 아니어도요, 출생률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프상으로요. 네네. 자, 민생경제연구소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 구봉 교수형 생활경제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니까, 두 분께서 정말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예, 국민들의 예, 여론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네네. 네, 앵커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우려했던 대로 예, 예.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 예. 규탄대회도 열렸었고요. 예,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우리 안진영 소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폭거죠. 그러니까 야당 말살이 아닙니다. 제1야당을 죽이고 제1야당 대표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또 여당과 때로는 협조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대한민국의 한 축인 가장 중요한 야당을 죽이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이 포기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 주가 폭락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방비 급등, 물가 폭등에 대해서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걸 짓밟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민생까지 짓밟는 것이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절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집회 잘했고요. 장내에서 내일 아마 시청 앞대로 5시 집회는 수십만 명이 집결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시청도 좋지만 내일은 길거리에 나와주셔야 된다. 정말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가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아무리 검찰 수백 명 동원해서 십수년을 지금 다 뒤졌는데 증거라는 것은 범죄 증거가 없다는 것만 확인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네. 이건 그냥 막무가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조건이 자신들의 떨어지는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적을 가장 강력한 비판선인 제1야당의 대표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뭐 조금 예. 전에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아, 예, 예, 예. 네. 지난번 허니 라이브에 임세은 대변인이라고 제가 나가서 네. 그때 이정원 TV 4,300명 구독자 돌파하고 네. 임세은 TV는 또 1,000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안진걸 TV가 어제 오늘 또 8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의 소리 100만 돌파 네. 그리고 이정원 TV 이제 빨리 10만 돌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와우,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안진걸 소장님께서 또 좀 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제스처를 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빨리 지역경제 또 살리시러 가셔야 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맛집 도와야 됩니다. 구봉기 TV도 있거든요. 구봉기라고. 그리고 촛불집회 때마다 그 현장 인터뷰를 구봉기 소장님 해주시는데 정말 훌륭하고 믿을만한 2030의 리더입니다. 네.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구봉기 소장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소장님이 저 안진걸 TV에 불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곧 모실 겁니다. 예, 제가 트레이닝 준비해놨거든요. 예, 예. 네, 트레이닝 입고 갈게요. 예. 네, 거기서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트레이닝이야 됩니다. 네, 트레이닝입니다. 네네. 트레이닝복은 다 버렸습니다. 안진걸 TV, 임세현 TV, 이정은 TV 공동방송 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닝 입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깜짝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네, 한일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야, 오늘 뭐 텐션 최고. 내용도 좋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안 소장님 나오니까 네. 아니 어떤 분 댓글 달아주셨어요. 낙신부님이 안진걸의 침묵은 힘들다. 멘트 힘들다. 구봉기 소장 멘트 데프콘 위기 걸렸다고 지금. 아니 마지막 멘트 준비해놓고 쓰라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네. 두 분의 텐션 뭐 빅 리틀 가릴 것 없이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진짜 사랑해요. 같이 모시세요. 그러면 이제 이정원 앵커님 귀에서 약간 피가 아니 그 구봉기 소장님하고 안진걸 소장님 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하고 임 대변인 네. 임세현 대변인까지 해서 한번 쫙 한번 해보죠 뭐 난장판을 만들자는 거죠 네. 난장판 하실 것 같아요 빅 토크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진행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네.
아, 지켜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국회 규탄 대회 네. 얘기도 했었고요. 아,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뭐 이르면 아마 지금 거의 날짜는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4일에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큰 문제 없겠죠? 있겠죠. 큰 문제가 있겠죠. 큰 문제 있을까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없을 건데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네. 좋겠는 게 사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준비하고 있을 때 들어온 잽 같은 건데 네. 제가 잽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또 예고가 되어 있는 게 여기서 막아내면은 한두 번 더 들어올 거다도. 아니, 네, 대통령실 네. 관계자가 네.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 썼습니다. 자료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재명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나 발언 파문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 화면이 안 나오는 네 자료 화면 네.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화면이 안 나오는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되나요? 네네 안 되나요?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익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또 오늘 뭐 공식 입장이 아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인 걸 그러니까 표명하는 지금 거죠.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가 항상 이래요. 네. 누군가 하나 툭 치고 다른 사람은 또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간을 보듯이 뭐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죠. 국민을 네. 가지고 노는 것도 있는데 정치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요 민주당을 갈라치는 거예요. 아.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는 게 자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실제로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치는 걸까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내용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리고 쪼개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몇십억 얘기도 없고 등등등. 그럼 이게 실제로 구속으로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아니고. 흔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과반의석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점쳐져요.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국회 그렇죠. 보고되고 표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네,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그렇죠. 높죠. 과반의석을 네. 저희가 확보하고 네. 있으니까 150석만 자,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탈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내에서.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당내 리더십 상처 입었다 라고 물어뜯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칠 수도 있을 거고 이번에 또 막았다 쳐요.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그거 한 번 더 걸겠죠. 그리고 또 막았다 쳐요. 그럼 또 한 번 걸어. 그러면서 민주당한테는 저도 민주당이지만 네. 민주당이 조금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잡음이 심해지면은요. 아이 시끄러지니까 이쯤에서 좀 손절하자 네. 라는 식의 문법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이에요. 예컨대 윤미향 의원 보세요.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민주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시민사회 활동 같이 하셨던 동료들도요, 굉장히 뼈아프게 성찰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네.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아직 죄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손절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만을 가지고 그렇죠. 네, 윤미향 의원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랬었죠. 저는 네.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라고 봐요. 검찰이. 그러니까 파고드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단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했는데 이탈표가 한두 표라도 나올 경우에 네. 민주당에 대한 공격 그렇죠. 또 민주당 내부는 더 커질 가능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게 뭐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만장일치로 부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요. 네. 그 뭐 언론 오래 계셨지만 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사실 전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을 취사선택해가지고서 무엇을 전달할지를 정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들이 정하는 그 민주당의 얘기를 전하는 거는 네. 누구로 전하면은요. 민주당 내부를 분탕질하거나 내부를 막 휘저으려는 이런 사람들의 한두 명의 얘기를 민주당의 어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네. 전달을 하는 경향이 너무 커가지고 예, 이 부분 저는 짚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금요일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댓글도 올려주시고 함께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윤애란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개혁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천멍멍님께서는
눈뜨니 후진국. 네. 이게 나라인지. 정말 요즘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해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다시 후진국으로 이게 떨어져 버렸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원 당규에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는 해당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위시워시 시인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바산타님께서 또 이정원 앵커님 팬이에요. 아, 이거는 굳이. 아니, 이거 저도 이길래요. 잠깐, 잠깐. 네. 네. 본방 못 보면 후방으로 꼭 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겠습니다. 어지럽다. 오늘 정말 어지러워요. 네. 저도 댓글 읽어요. 예술 하나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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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요. 이유수님께서 민주당은 똘똘 하나로 뭉쳐서 네. 싸워야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네. 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가 과연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사를 한다면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더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아닌가. 정말 남 일이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전 따르릉님 댓글 읽고 싶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국진당은 죄를 짓고도 의리가 있는데 민주당은 의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아픈 말이에요. 좀 동료를 지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뭘 그렇게 꺼내셨어요? 아, 제가 사실은 남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네. 뭐 집회에서 촛불 집회에서도 이 내용을 연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은 뭘까? 이 관련해서 마틴 니멜러 목사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나치가 잡아간다고 해도 침묵했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죠. 네,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무슨 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민주당원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 잡아가는 거하고 나 무슨 상관 있어? 나는 조용히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괜찮아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쵸. 그들이 나를 잡아가 버렸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항의하고 나를 위해서 힘을 내주고 거리로 나가서 잘못됐다라고 외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각개격파를 해나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게 어떤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문화. 이건 일종의 밈으로서 밈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실제로 문화가 네. 문화적 유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동료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 있으니까 그게 다음으로 어떤 움직임을 추동하게 되느냐면요. 앞으로 나가서 개혁적 활동을 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동지들끼리 꽁꽁 뭉쳐 있으면은요. 네. 나가서 개혁적 활동을 하면 반드시 상처 입고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괜찮아 들어와. 다음 우리가 나갈게. 라고 하면서 공수교대도 이루어지면서 똘똘 뭉쳐서 싸우면은 누군가들이 일단 내가 앞으로 나갈게 라면서 나가는데 지금까지는요 나가가지고서 상처받으면 야야 쟤 들어오 쟤 화살 많이 맞았다 야 성문 닫어 하면서 이렇게 성문을 닫는 이런 식의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전 청년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청년 네. 정치인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한테 어떤 문화가 공고히 있냐면은요 저는 길들여졌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사람은 설거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거지를 애초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분들이 민주당 답답해 왜 안 해? 무슨 일이든 왜 안 해? 라고 하는 게요. 실수했을 때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실수했을 때 내 처진 역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 유입되는 젊은 친구들도 그 젊은 나이에도 개혁적 성향을 보였다가 내가 실수 한번 했다가 잘려나갈까 봐 무서워서 몸살해요. 저는 이거 바꾸고 싶어요. 저 그래서 실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모난 돌이 정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우리의 시사는 바가 큽니다. 네.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잠잠선이라는 말 아세요? 뭐예요? 잠잠선. 줄임말이에요? 네. 국회 여의도에서 돈 말입니다. 잠잠산? 삼. 삼. 잠잠이 있으면 삼선이라도 간다. 아, 삼선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잠잠이 있으면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이만 있으면 삼선을 간다. 아, 끔찍한 거예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이거 저도 정말 네. 답답한 건데 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희는 가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우잖아요. 시민들도 싸우잖아요. 네. 저희는 외부랑 싸운단 말이에요. 외부적이랑. 근데 당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을 희망하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나가다가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가면 내 자리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당내 파이가 이만큼 있으면은 개혁적인 친구들이 나가서 상처 입으면 떨어져 나면은 아이고 경쟁자들이 주는구나.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예. 이런 것들 다 개선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해 가지고서 일부러 더 이렇게 소리 내고 하는 거 이따가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예전에 그 촛불 집회한 거 가져온 적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 받고 싶은 게 맞습니다. 받고 네 그래서 지난해 그 지방선거 때 구로구청장에 출마하려고 네. 했었잖아요.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컷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 된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때 컷오프 되고 컷오프는 어떻게 분석했냐보다 일단 네. 감정이 어땠냐라고 말씀드리면 모욕적이었어요. 왜 모욕적이냐 하면 링에 올리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링에 올리지 않았는데 청년 정치인인데 정말 정확한 지적인데 지지자들이 그때 다 화나셨는데 네. 화가 왜 나셨냐 하면은 기초 지자체장에 청년이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돈도 많이 들고 단위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 서울시의 기초 지자체가 25개가 있는데 4명의 청년이 도전을 했어요. 네. 근데 청년 전략 지역구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정했는데 4개의 지역에 청년이 4명이 도전을 했잖아요. 각각 이렇게. 근데 3개의 제 지역구만 빼놓고 3개만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했어요. 이거는 3개를 지정한 겁니까? 저를 네. 뺀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화내셨고. 그러니까 구로구청장 선거만 네. 제외가 돼버렸군요. 네. 청년 전략 지역이? 청년 전략 지역만 배제가 된 게 아니고 컷오프까지 당했어요. 컷오프 당했고. 네. 근데 컷오프의 네. 이유도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근데 컷오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네. 따졌을 때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맞거든요. 사실 이거는 토론에 붙으면은 컷오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너무 빈약해요. 네.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근데 여러분들 출마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전재산 걸고 나오는 거예요. 다 각오하고 나와요. 다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후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일단 다 등록해놓고 나서 1차로 투표해가지고서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컷오프라는 제도는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전 정치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것들을 다 맡기지 않으려는 어떤 정치적 논리가 있어가지고 컷오프라는 장치를 걸어놓는 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는 의외로 또 굉장히 쉽게 원내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더 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네. 아주 지금 파울선을 많이 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전과 후가 대한민국 정치가 뭔가 바뀌었다라고 시민분들이 느끼고 계실 건데 정치 전문가분들도 그러고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규정을 명확하게 내리신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내렸어요. 네. 이재명 전과 후가 어떻게 나뉘냐면요. 권위주의 정치에서 실용주의 정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사구시. 네, 네. 지금 구청장 출마했었던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리려는 건데 제가 구청장 선거 도전한다고 했더니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선배께서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구청장 왜 나가냐? 나가지 마. 구청장은 구로구에 그러니까 구에
가장 큰 어른인데 너는 나이가 너무 어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권위주의적 정치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거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나쁜 규정이에요. 우리가 이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진짜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젊고 유능한 정치인들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손해보는 규정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구청장은 제일 큰 어른이 아니고 지역에 구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살림꾼이다. 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열심히 역동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실제로 네. 그래요. 기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행정 단위는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생활경제 단위랑 똑같아요. 생활경제, 가계경제의 기둥 두 개는 이거예요. 잘 벌고, 잘 쓰고. 잘 쓰고. 그렇지. 근데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벌고, 잘 쓰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수년째 연구하던 거니까 나 이거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정리한 이 구청장의 규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제 규정대로 시민들이 어떤 정치인들을 평가하게 되고 정치인들이 그 잣대에 맞춰서 겨루게 된다면은 누가 더 살림살이 잘하는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면서 겨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치를 내걸고 나온 어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게 이 실사구시 잘 벌고 잘 쓰고를 보여줬던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지금 타이밍에 공명하느냐 시민들에게를 이제 분석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유독 인기가 많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박예슬 아나운서나 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본주의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적 아이덴티티를 타고나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적 논리가 어떻게 가냐면은요.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서비스 형편 없으면 화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내가 당비 냈는데 당사도 이용 못해? 아. 내가 표줘가지고 당신 국회의원 만든 건데 당신이 나한테 갑질을 해? 이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 상식적인 건데. 맞아요.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 가성비 좋은 정치인 이재명이랑 공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뭐랄까 이 젊은 친구들이 아직 유권자 그리고 주류 유권자로 넘어오는데 조금 걸려서 그거를 저는 거스를 수 없는 계절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 봄이라고 보고 봄이라고 상정한다면은 이거는 인간이 계절을 막을 수 없듯이 봄은 온다. 다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봄보다 살짝 먼저 온 늦겨울에 온 제비 같은 존재라서 아하. 조금 얻어터지고 있는 거지 나쁜 분들한테. 제가 구로구청장 네. 선거에 컷오프 당한 것을 그 네.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질문 하나만 던져도 한 10분, 20분만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쭉 말씀 들어보면서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평가도 정말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이 야 컷오프의 상처가 굉장히 컸구나. 그래 모욕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모욕적이에요. 이걸 네네. 하면 안 돼요. 진짜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 청년들도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네. 때 아니 뭐 분기마다 보는 시험이면 이번 시험 떨어져도 되지. 근데 4년마다 보는 시험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시험장에도 안 들여다줘. 나는 시험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왔어. 네. 9시에 간 거지. 서류도 다 준비해놨어. 근데 들어오지 말래. 이유는 알려줄 수 없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요. 저도 뭐 사실은 우리 구봉규 소장님을 100% 이해하는 것이 저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네. 아, 또 그 상처가 막 나오네. 아니, 오늘 상처가 있으면서 네. 아니, 지난해 12월 6일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번 4월 5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 6일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다 준비했었죠. 선거사무소도 준비하고 선거사무소에다 거의 큰 현수막까지 다 준비하고 트렌드가 된 거예요. 현수막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12월 6일에 아침 9시에 아침 9시에 선관위에 가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 하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기자 자세 얘기를 들어보세요. 흥분하시 마시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시에 가서 선거사무소도 열고 현수막 딱 걸려고 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현수막을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선거구 지역구에 다니면서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인데 돌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육성을 네, 해야죠. 육성으로 돌면서 정말 제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죠. 기자회견문 출사표도 정말 한 달 가까이 준비해서 다 그치. 써놨었고 그랬는데 그 전날인가 잠시 보류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무공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무공천 결정한 거 이해합니다. 갑자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잠깐만. 야 여러분 이정현 앵커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고뇌에 어린 결단을 내리신지 100% 이해합니다. 야 여러분 좀 규탄해 주십시오. 댓글로 규탄해 주세요. 이야 정말 이해하고요. 이런 제가 뭐가 돼요? 그 빼놨던 현수막 비용 날아갔습니다. 네 선거 사무소 잡은 거 다 뒤로 물렸어야 됐고요. 출사표도 그냥 책상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우리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 되죠. 네.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 네. 총선 때 이번에 다가올 총선 때는 좀 민주당이 일하는 민주당, 제대로 된 민주당, 그리고 정말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지지자로서 그런 정치인을 밀어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국회로 입성시키는 게 약간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일 좀 엄청 많이 시키려고요. 일 제대로 안 하면 막 불러가지고 아니 왜 못하세요? 법안 통과 왜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일 혼내줘도 일단 가서 일할 수만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게 돼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게 사실 그게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되면은 네. 어떻게 사람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당사자도 그러지만 시민들, 당원들도 이 컷오프라든지 무공천 같은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님 그 무공천 결정 100% 부탁드립니다. 아니 마음속에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 자, 나 오해는 풀자. 잠깐만요. 응원회가 나왔는데요? 잠깐만 죽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잠깐만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 님 네. 아니었습니다. 아, 네, 존경합니다. 박지현 네. 위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아, 그렇죠. 박지현 비대위. 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아니, 제가... 오늘 뭐 박지현 위원장이 또 뭐 이상한 말 했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요. 저는 이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왜 자꾸 탄생하는가 네. 라는 부분에서 구봉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탄생을 하겠어요? 언론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언론이 사실 전부를 가져다가 보도를 하는 건 아니고 취사 선택을 해서 보도를 네. 하는데 누구를 보도할지는 언론이 결정을 하는데 네. 언론이 민주당 청년의 대표성을 누구한테 부여하냐면은 박지영 같은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일치가 뭐냐면은 꾸준하게 민주당원들은 박지원을 진지하게 탄핵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요. 당을 대표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당 내에서. 맞아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박지원 씨는 해당 행위자입니다. 해당 행위자. 제가 아까 그 지방선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들 선거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앵커님도 전부를 그럼요. 걸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네. 것을 걸고 맞습니다. 나오고 또 준비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왜 울어요? 아니 울지 마세요. 아니 근데 비대위 위원장님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컷오프를 당해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우리 컷오프 다 통과하시고 경선 통과하시고 이제 후보 되신 분들 네. 응원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럼요. 근데 그게요, 나가가지고 한 표 한 표를 주세요. 시민분들 한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확성기 못 쓰면은 육성이라도 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어오려고 마음 살려고 하거든요. 나가가지고 목쇼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갖고 앞으로 가는데 야 우리 본부에서 한 공개로 뿅 띄운 다음에 밭 갈아놓은 데다 해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박지현 씨 그룹한테 전화해서 일주일도 못 참어? 이랬거든요. 그래 너무 하고 싶은 말이다 쳐 일주일만 참자. 야 이건 해당 행위자입니다 진짜로요. 우리 구봉규 소장님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들다 보니까 눈이 촉촉해졌네. 아니 저는 네. 그분들 아픔에 다 공감해요. 왜 그러냐면은 표 적게 차이 나가지고서 당선 안 된 분들이요. 박지현 씨가 다 떨어뜨린 거예요 진짜요. 저의 상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완전히. 많이 끝나고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 저희 이따 호프 한 잔. 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공감 방송입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네. 방송입니다. 오늘 정말 좋습니다. 우리 꿀피디님 막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데 굉장히 오늘 재밌다고. 네. 오늘 잘했어요?
네. 제가 준비 온 거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잠깐만요. 네. 아 근데 진짜. 아니 정말 저는... 오늘은 네. 사실은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도 좀 하고 지난 일주일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2-3일 사이 너무 맞아요. 힘들었는데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방송 하고 싶었어요. 네. 힘이 좀 나네 이제. 네. 아 그렇죠.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알아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힘들었는데. 사실 박예슬 아나운서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꺼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잘 나왔네. 아, 네. 진짜요. 네. 그거 모욕감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꿈이 꺾인 거잖아요. 꿈이 꺾인. 그리고 전주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에 한석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막 걱정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결정 100% 이해하고 네, 받아들입니다. 잠깐 빨리 네. 아니 이거 악마의 편집하면 보낼 수 있다. 이거 악마의 편집하면 좋았어. 저희는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유쾌한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김건희 주가 조작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네. 아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올려서 네. 했어요. 네. 계좌 활용 당했다고 주가 조작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은 개미 주주자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내 계좌도 활용해줘라. 내 활용당하고 싶다. 활용당하고 싶다. 10억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 김건희 여사처럼 저도 계좌 활용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10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제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말하니까 영끌이 생각나네 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가 그래도 미래의 희망과 꿈을 한번 씨앗을 심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맞아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큰 상처를 받고 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야. 주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 생활경제 연구하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돌멩이에 맞은 거예요 지금. 아니, 네. 그 무엇보다 주식시장이라는 네. 것 자체가 자본시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네. 아주 핵심적인 곳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장 생명인 곳이거든요. 네. 근데 신뢰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촛불집회 행진할 때 시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른 시민들 데리고 올 때 1차적으로 이번에 주식 폭망해가지고서 울고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와라. 아니 세상에 주식 투자자라고 한번 빙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아니 주가 조작 연류자가 영부인인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냐 이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새로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그 나가서도 말씀드리는데 시민들 말이 언제나 맞아요.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특검하자고 하잖아. 근데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선고로서 명징해진 것은 첫째, 공소시효 문제 가지고 우리들이 아 이거 공소시효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1심 법원이 그 판결을 내린 거는 논리적 구조는 이렇습니다. A부터 B까지의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공소시효를 끊는 기간을 이대로 끊는다. 그리고 A부터 이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일까지 여기는 날린다. 이 기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중간부부터 B까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다. 근데 여기에 김건희 씨의 계좌가 4개 거래가 됐다. 확실히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뭐다? 이제 빼박이다. 아, 조사해야 된다. 특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당위가 이번에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나왔는데도 흐지부지 했었다라면 만약에 민주당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게 언론들이 또 나쁜 게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90명 넘는 분들이 지금 로텐도홀에서 밤새 농성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서울의 소리도 한번 찾아가야 돼요. 네, 네. 찾아가야 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이 항상 오래요. 자 보세요. 검찰 개혁법안 시민들이 통과시키자고 했죠. 그때 깔끔하게 통과시켰어 봐요. 이런 데 발생했어요? 안 생겼어요. 그때 검찰 개혁법안 시민들이 통과시키자라고 시위까지 했죠. 그때 통과시켰어 봐요. 이런 일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이상민 탄핵안 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늦었지만 했잖아요. 근데 또 늦었잖아. 이제 조금씩 민주당이 시민분들이랑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네. 시민들이 바깥에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공명하고 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노빠꾸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 그렇죠. 네, 국민만 믿고
네, 나아가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힘차게 전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서 이미 끝냈어야 될 상황인데. 시민들 다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 최소 두세 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6개월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한 두세 달 걸렸으니까 앞으로 두세 달 걸릴 것으로 봐요. 뭐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해임해 버려야 되죠. 그리고 저는 실제적 네. 그러니까 이상민 탄핵안 얘기를 잠깐 넘어왔는데 이상민 탄핵 관련해 가지고서는 시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요. 실제적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저는 이럴 것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 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잘못되더라도 시민들이 그럼요. 원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치죠.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사한다. 네. 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한때 좀 주춤거렸어요. 맞아요. 네. 네. 탄핵소추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서 네,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뭐 제대로 길 가고 있으니까 더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래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네, 올리려면. 네. 이거 뭐 제대로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정의당과 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니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조정은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김건희 특검이 결국 민생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대통령이 이혼하라는 거냐 이런 발언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좁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법사위 키맨인 거잖아요. 네. 조정은 의원에 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의 대표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기치를 민주당이 걸고 왔냐면은요. 위성정당을 저쪽 국민의힘 세력이 만드니까 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플랫폼 정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시민당으로 들어오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 11번으로 밀렸어요. 앞에 10개를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리면서 소수정당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용해인 의원이 그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시민분들로부터 아, 미안했습니다라고 한 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정의기억연대 네. 윤명현님 맞아요. 윤명현님도 그때 들어온 건데 네. 시대전환이라는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렇게 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싶은데 시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내부적인 거라서 어디서 말씀도 안 드렸던 건데 네. 저는 조정은 의원 그때 보고 가졌던 생각이 어떤 사건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천재다. 천재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건 지능이 높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람 한계가 명확하다. 후자에 저는 방점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은 엘리트예요. 엘리트라서 실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소시오패스 정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가령 사건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고 뭐고를 떠나서요. 사람이면은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선체로 앞서 있는데 49제 때 트리 점등을 해? 그리고 100일인데 아무 메시지도 안 내나? 그리고 그것을 지운 것처럼 행동해?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 드러나는데 엘리트적인 삶만 산 사람들은 서민들 감정에 아예 공감을 못하는데 저는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을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엘리트로서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네. 생각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 얘기하다가 네. 조정은 의원 얘기가 나왔었고 네. 네. 정의당도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네. 검찰 수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또 정의당의 입장이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정의당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두 가지 짚고 싶고요. 네. 첫 번째 시민이 맞아요.
시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법사위 넘기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 잊지 맙시다. 시민들이 법사위 넘기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가 넘겼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꼬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짚고 싶고, 그리고 정의당 설득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 판을 우리가 만든 판이다라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정의당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정의당한테 투표를 해주던 시절들이 있었죠. 정의당이 빛나던 네. 시절들이. 우리가 전략투표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맞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응원했는데 꽤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네. 맞습니다. 네, 공식이었죠. 나타났어요? 근데 네. 그 공식을 썼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근데 참 민주당은 참 재밌는 정당인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제나 민주당을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이 항상 왼쪽에 있으니까 민주당이라는 우리의 당을 조금 왼쪽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당이 진보정당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밀었었던 건데, 정의당이 예전에는 분명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민주당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국민의힘이랑 붙었어요. 지금 붙어가지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유효기간이. 네, 정의당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거 뭐 앵커의 그 본능을 살려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맡으셨고 네. 21대 총선에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여전합니다. 그리고 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위성정당은 절대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제도 당연히 손봐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제도 손을 안 봐지고 있죠. 근데 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시민당에 들어가게 된 기치는요, 제가 최고위원으로 이제 처음 이제 딱 언론 앞에 나섰을 때 했던 말인데, 적의 칼로 싸운다는 생각으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요, 지금의 그 국민의힘한테요, 의석을요, 거의 다 뺏기는 상태였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상만 추구하면서 넉넉히 있느냐? 저는 그냥 욕먹어도 가야 된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저희가 창당을 했었던 거고, 산물을 내세웠었어요. 뭐, 색채도 없고, 뭐, 향기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이. 그렇게 해서 설계해놓고 모두 다 올라타시라. 그렇게 해놓고 끝나고 해산해버리겠다. 각자의 다리로 돌아가겠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뗏목을 처음에 설계했을 그랬죠. 때, 당원 단계를 설계할 때, 시냇물 건너는 뗏목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회의원 17명 만들었잖아요, 시민당에. 그렇게 하고 바로 해산하고 저도 다시 시민사회단체로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사라졌던 맞습니다. 조치입니다. 제가 아침 뉴스를 할 때 그와 관련된 토론도 참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 그 시대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 쪽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버렸고. 네,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물어보면 절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민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이 네. 만든 건 아니고 정확히는 시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때 처음에가 시민을 위하여였어요. 그때 당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당은 판단은 못할지언정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은 이대로 못 당한다. 우리가 당 만들게 그러면은 민주당이 올라타라. 라고 해서 당시에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면서 추진을 했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시민당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들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4월 11일까지인가요? 그게 마감 시한이.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네 가지 안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안 정도 복수안을 가지고 뭐 3월 정도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국회의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구봉기 수장님께서 원래는 관광 경영 쪽을 공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관광 경영 아니고. 그게 뭐냐면 네이버 잘못된 겁니까? 구봉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그 관련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지 사진이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네. 뭔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행정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행정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정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활경제 연구를 하게 된 거는 계기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가장 힘을 쏟았었던 게 예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네네. 이슈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JTBC에서도 그때 많이 다뤘었는데 그때 리쌍, 가수 리쌍이 뭐 세입자 내쫓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해서 운동을 좀 소위 빡시게 했어요. 빡시게 했는데 근데 다만 법률 문장 몇 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거 진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밀고 당기기도 하다가 법률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임차인들을 내쫓아서 권리금을 뺏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거 바꿔주십시오라고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에서 맨날 현수막 펼쳐놓고 확성기 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에너지를 조금 핵심적인데 가가지고 쓰면은 네. 세상을 더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치에 이제 넘어오게 됐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치 중에 뭘 하면 재밌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생활경제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뭐 정치 역량과 정치 플레이 방식과 네. 행정가로서의 플레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행정 쪽이 재밌겠다라고 다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거고, 뭐 지금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정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네, 제도와 제도를 시스템, 네. 법을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네,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고, 정말 잘 시작하셨고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있잖아요. 전장연. 그렇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전장연이 지난해 5월부터로 기억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정말 현실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고 장애인 권리 예산도 요구하고 계시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또 호소하면서 그렇죠. 이와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는데 우리 구봉규 소장님이 그 현장들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 나가고 네네. 있는데 네. 현재는 13일까지입니다. 13일 네. 23일까지죠. 23일까지는 지하철 타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 다만 삼각지역에서 저렇게 모이셔가지고서 시민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저 활동을 손가락 말고 달을 봐주세요 운동이라고 네.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손가락 말고 우리들을 너무 이렇게 맞아요. 착하지 마시고 본질을 봐주세요라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저런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이니까 첫째, 오세훈이 나쁜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행정과 정치가들은요 갈등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고 저렇게 시민들 불편을 가하면서 선전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요 그것을 가운데서 중재해야 돼요. 중재해서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선전전을 제대로 하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그렇죠. 하다못해 아예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역을 지나갈 때는 전장연이 하는 메시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스피커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테마라고 뭘 해요?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오세훈이 짠 프레임에 시민들이 저는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갈등과 증오는요. 추동하기 너무 쉬운 기제여가지고서요.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국힘당이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에게 당했다고.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박경석 회장님 네. 인터뷰하고 있는 것. 저게 언제냐면요. 저게 이번 주인데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가 저렇게 시위를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건데 민주당에서 현장을 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손에 소위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무선 마이크를 네네,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 네. 저게 촬영 현장인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가 이번에 새로 개편을 했어요. 더민주? 네, 더민주라고. 네. 근데 거기에 제가 MC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기획회의를 할 때 제가 당직자라든지 우리 그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현장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네요. 구봉기가 네. 간다. 그렇죠. 네. 구봉기가 간다라는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갔다가 오는 거죠? 네. 네, 오는 겁니다. 당위가 뭐냐면은요.
저도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시민들 네, 네, 네. 사이에. 근데 정당이라면요. 모름지기 세간의 호불호 같아 불가라는 상관없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현장에 일단 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야지 갈등 관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들을 제시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하고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타부다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가타부터 죄송합니다. 가타부터 다 떠나서 네. 가지고 아 아나운서 지금 너무 가지 좀. 한 번만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시키는 거 같아서. 했어요, 약간. 가타부터. 네네. 가타부터. 어쨌든 근데 갔다 오니까 네.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잘했어요 시민, 정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랬던 민주당의 모습은 네. 가타부타 호불호 떠나가지고 일단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께서 불편하신 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정말 급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라고 해서 전철로 이동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그 자리에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봐주고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감 정치고 맞아요. 그런 진정한 공감이 있을 때 해법이 나오는 거고 네. 너무 답답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행정가로서의 플레이 방식과 그다음에 그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플레이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행정가들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산과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플레이 중에 가장 큰 것,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네. 이데올로기를 전환시키고. 맞아요. 근데 오세훈이 이상하게 프레임을 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 만든 게 뭐냐면은 전장현에서 말은 잘한 게 지금 저게 손가락을 보게 만들었어요. 손가락을. 전장현은 달을 봐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오세훈이 프레임을 손가락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입법 활동을 하거나 전국적 활동을 하는 그 우리 의원님들은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부족했었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전장현의 공동 상임 대표 아까 사진에서 나왔습니다만 박경석 대표님 지금 뭐 경찰이 계속해서 출석해라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코미디도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장애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그래서 경찰서에 와라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나온 천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들르는 커피숍이 있는데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도청 근처에 있는데 이 커피숍 1층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고요. 네. 장애인용 화장실이 4층에 있습니다라고 써붙여놨어요. 이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에요 진짜. 혹시... 장애인용 화장실 4층 뭐 이렇게 그 장애인분들 가족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 중에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가족분들 네. 또한 굉장히 사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 본인 장애인 본인분들도 힘들지만 함께 이 장애인분들과 생활하시는 가족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손가락질 그리고 불편함 지금 전장현 시위 같은 때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전장현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했었잖아요. 네.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가가지고 진짜 취재 갔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던 멘트가 그 당사자분이 일체어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비장애인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라고 말해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뭐 어쨌든 민주당이 있어야 할 것은 저런 현정이다 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누구나 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1시간 30분 뭐 늦어졌다고 해서 화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그분들은 평생 그 장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앞으로 1년 뒤에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지금 서울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이해하시고요. 네. 그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뭐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오세훈을. 오세훈은 제가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네. 저 그러면 어느 역마다 지정해가지고 제가 그 전장현 여러분들 메시지 저는요 멋진 성우 목소리로 네. 해가지고 전달시켰을 지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서울시장에 대한 욕망을 지금 치닫는 건가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일 네.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제가 화장실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물주들 계시면 혹시 4층이나 5층에 만들지 마시고 제발 1층에 편안하게 턱도 좀 없애주시고요. 네. 그런 장애인 화장실.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급했을 때 바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1층에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촛불 하나님께서 저희야 잠시 불편한 거지만 그분들은 평생 불편하신 그럼요. 거잖아요. 네. 속상하네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딩동댕님도 선진국의 서울이 되려면 장애인들의 화장실 출입이 편안한 곳에 꼭 설치하십시오. 네. 선진국의 서울이라고 당해주셨고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전국 네. 곳곳에 다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늘별꽃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장애인분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이 먹고 그러면 다 불편해지고 거동하기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짧게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만드신 분들이 저분들인데 네. 약자 동선이 그러니까 휠체어 동선이 뭐랑 정확히 겹치냐면요 유아차 동선이랑 정확하게 겹칩니다. 예, 이거 모두의 문제예요. 유아차. 맞아요, 에이, 맞아요.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휠체어라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아기 사슴님께서 이정원 앵커님 네. 화장실 4층에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마음이 장애인일 거예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들러서 꼭 네. 그 건물주 찾아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회가 될 때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증오와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네. 시민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시민들을 안 믿어서 쉬운 길로 가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도 시민들이 설득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말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문화가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시민들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아까 구봉규 소장님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정치권에 뛰어들었잖아요. 지난해 JTBC에 사표를 내고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정원 앵커는 도대체 언제부터 정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라고 그러네요.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요. 그런 것들 한 번도 안 물어봐서 안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제가 통첩에 네. 한 번 더 모시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빨개졌는데 아니 다음 주 월요일날 그래서 원래 톡톱에 모시려고 네. 했어요. 이렇게 네. 톡톱으로도 홍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정원 앵커님 모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앵커님 진행하시는 거 말고 네. 앵커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어떤 생각이든지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돼요. 이거 봐 한번 튀겨야지. 네. 아니 꿀피디님과는 이야기가 네. 됐는데 아 진짜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로 네 알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보다도 더 추웠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방학 하기 직전인가 그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재래시장, 전주 남부시장을 이렇게 거쳐 가거든요. 남부시장, 네.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가는데 그날따라 아마 영하 15도 정도 됐던가 뭐 정말 추웠어요. 그때는 추웠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입학하면 여기에다가 그 가재 손수건 이렇게 걸어서 해서 아무것도 모르실 옛날 사람. 거예요. 옛날 사람. 그럴 정도로 그 막 춥고 그러면 네. 콧물도 나오고 막 이런 날이었는데 그 정말 포장마차보다도 더 허술한 그 나무 판때기나 양은 철판 막 이런 것들을 덧대서 만든 작은 박스 같은 데서 한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추운 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난방도 전혀 안 되는 거겠죠. 온몸이 그냥 콩콩 얼어붙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앞에 그 연탄 골로 같은 데다가 난로에다가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양푼에 밥을 해서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을 항상 이제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면
그 박스 같은 데서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그 안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또 제가 시장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빈혈을 꽂은 할머니가 그때도 굉장히 추웠는데 꽁꽁 얼어붙은 그 도시락에 밥을 드시면서 이 그 푸성기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희도 뭐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중산층이었고 집도 있었고 그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좀 잘 사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의 손만 잡아주면 한 명이 한 명의 손만 잡아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대를 꿈꾸셨다. 네, 맞아요. 그때가 아마 만약에 제가 너는 언제부터 정치를 생각했어? 라고 하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커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렇지.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나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장애인 연대 네.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런 세상 한번 꿈꿔보자고요. 네.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참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네. 재미있는 게 네. 사실 어쩌다가 이걸 했어요? 라고 하면 보통 선뜻 떠오르는 네. 답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단추를 하다 보면 아 네. 그때였구나 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이게 사랑 좋아할 때도 자기 나 언제부터 사랑했어? 라고 하면 어쩌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드라마틱한 순간이 사실 막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럼 네. 단추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 순간이었구나. 그런 시점들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가슴 아팠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 지금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뭐 제대로 준비하고 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한 사람이 좀 힘든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또 서로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한번 다시 꿈꾸고요. 네. 자, 이제 뭐 저희가 1시간 25분 정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진근 소장님 네. 때문에 그래요. 안진근 소장님 때문에. 아, 서운해요? 아니, 아니요. 야, 오늘 네. 저 여러분 분이시네요. 네. 구공기가 간다도 홍보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감사해요. 네. 네. 유튜브 방송 더 민주로 치면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직은 네. 이약해가지고서 경기도 당이라고 쳐야 돼요. 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 들어가면 네. 거기에 유튜브 방송 구봉기가 간다. 구봉기가 간다. 아, 더민주로 들어가고 네. 그 이래, 안에. 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드리면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래 네. 명칭이었다가 더민주로 바꿨는데 워낙에 채널이 작아가지고 더민주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네. 안 되고 아. 기존 검색어를 넣어야지 검색이 지금 되는 지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네. 더민주라고 돼 있어서 민주당 중앙당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네. 이것도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더민주라고 했을 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중앙당에서 더민주라는 이름을 안 써요. 저는 이거 일종의 실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순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은 데일리 민주, 그래서 델리 민주라고 네. 하는데 저는 이거는 중앙당이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일리 민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빙 정도만 하겠다. 안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이 녹아있는 네. 이름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더민주라는 이름은 일단 너무 아까우니까 가져오자. 가져오고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있어야 하는 곳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봉기가 간다. 갔다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만 하면 안 된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와야 되고. 네. 저 끝나기 전에 근데 네. 사실 오늘 목적을 달성 못 했어요. 저 끝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저 끝내기 전에 달성 못 했다고 이제 뭐 중간 말씀해주세요. 인터미션 시간이에요. 오늘 10시까지 하나요? 앵커님 가능하시겠어요? 저 10시 20분에 서강대역에서 전철 타면 되니까. 구체적이다. 아, 그게 네. 아니고 어때요? 저 시청자분도 지셨을 테니까 네. 지금 뭘 봐. 자, 사실은 오늘 제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은 혹시 제가 준비해 온 2월 18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네. 관련해서 긴급 모금입니다. 긴급 모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선 저 행사를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내일 네. 이제 아 내일이군요. 네. 내일 2월 18일 전국 집중 집회가 5차 열립니다. 2월달 전국 집중 집회고요. 3시에 삼각지역에서 대통령실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아, 그렇군요. 행진을 하면서 시청역 본 집회장으로 5시까지 모여주십니다. 그리고 5시부터 본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답답하신 만큼 현장에 나오셔서 목소리 외쳐주시는 것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도 가고 구봉기 소장님도 갑니다. 구봉기 소장님 내일도 네, 타시나요? 네. 우리 구봉기 몇 호차 타시나요? 제가 요즘은 좀 끝에 차량을 많이 타는데 제가 소리가 끝까지 뻗어나가가지고서 마지막을 좀 요즘 맡고 있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현진의 구봉기 소장님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삼각지역까지 3시에 오셔서 대통령실 집무실 둘러싸는 퍼포먼스 함께 하시고 행진하시면서 시청역으로 와주시고 네. 혹시라도 시간이 야, 어려우신 멋지다. 분들 네. 현장 인터뷰 시민분들 네. 하는 건데요 네. 시민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시민분들 말씀 듣는데 매번 감동이에요 네.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제 목적 의식을 다시 살려서 네. 아까 그 긴급 모금 좀 띄워주십시오 긴급 모금 네, 좀 길게 보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이에요 2월 18일인데 전국 집중이라서 뭐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일은 그래서 이제 무대도 좀 커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요 빵 구워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래서 긴급하게 내일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긴급모금 네. 웹자부가 나왔는데 지금 길게 보여주셔서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후원계좌 있습니다. 네. SC 제일은행. 앵커님께서 멋진 목소리 읽어주세요. 네, 아, 이거 뭐. 그 노안이 왔는지 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후원 계좌 보여요. 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SC 제일은행 278-20-155521입니다. 278-20-155555가 셋이에요. 155521 촛불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촛불 집회 나갈 때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주 나오셔서 정말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네. 저도 자원봉사를 한 적도 있고 깃발 들고 이제 행진할 때 저도 같이 따라다니고 경광등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뭐 다 그렇게 자원봉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진하는 차량을 또 하려면 그 비용도 맞아요.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하려면 또 비용도 네. 많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고. 스피커도 해야 그렇죠. 되고 더군다나 저쪽 편에 있는 그 스피커는 엄청 비싼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스피커는 소리가 좀 작아서 답답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러려면 이 돈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했었는데 정말 빵꾸가 나버린 거군요 결국 빵꾸가 네. 났고요 네. 간절하게 말씀드린데 천 원이라도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적은 돈이니까 안 보내야 되겠다 좀 그렇다 겸연쩍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 원이라도 보내주세요 100원이라도 네. 지금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분노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직접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 역사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데 쓰이는 거니까는요. 네. 그리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내일이 벌써 2월 18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세월 정말 빠르다. 2월 18일. 왜요, 왜요? 네. 아니, 제가 JTBC 사표 내고 제일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네. 날짜와 요일의 관념이 그러겠구나. 아, 그러네요. 네. 아침에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런데 요즘 매일 저녁에 요즘은 그럼요. 매일 저녁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네. 내일 이제 그런데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2월 달이 아니고 2월. 2월, 네. 네. 제가 지금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긴 유튜브라고! 여긴 유튜브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정원 앵커님을 만나서 좋은 점이 네. 제가 전문적으로 앵커 아나운서 교육을 딱 받았던 네. 적이 없었는데, 이정원 앵커님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좋은 스승을 얻었다. 그래서 일부러 짚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저는 옆에서 매일 붙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2월달 18일 날이 네. 아니고 2월 18일. 2월 18일. 그러니까 2월하고 할 때 월이 있잖아요. 네. 달, 월. 달, 월이 있고 달이 바로 붙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이죠.
그렇죠. 역 앞이 되거나. 잠깐만, 뭐라고 했었는데요, 아까? 2월달이라고 하죠. 2월. 2월달. 그러니까 월과 달이 겹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역전 앞이네. 그렇죠. 18일날도 18일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자, 이번 주 금요일날 만나자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자 하면 되고요.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전주 역전에서 만나자. 전주역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분명히 표준어가 있고 네. 제대로 된 다른 말을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너무 괜찮다. 네, 저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네. 의의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다시 한번 해봐요. 민주주의의 의의. 그렇죠.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정확하게 네. 발음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지라. 네, 아니 너무 미안합니다. 좋았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은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여기 그래요. 댓글에 누가 따르배님이 공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정원 앵커님의 딕션 그리고 워딩 그리고 발음하는 법 발성법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저도 방송에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허. 아이고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제가 멋진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바른말 제대로 된 우리 말을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정원 TV의 구독자 수가 지금 4,370명에서 꽤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정원 TV 여러분 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네. 꼭 이정원 TV 여러분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구본기가 간다. 더민주. 네. 더민주. 그리고 구봉기 TV도 따로 구봉기 TV도 있습니다. 구봉기 TV. 유튜브는 몇 개 운영하셨어요? 아, 근데 구봉기 TV는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서 생방을 못 하는데 다행히 오늘은 그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구봉기 TV. 네.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안 들어가봐. 제 건 안 들어가봐. 네. 서울의 네. 소리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아, 서울의 소리는 지금 다음 주면 네. 100만 됩니까? 왠지 모르게 100만 갈 것 같습니다. 네. 99.5만 명. 99만 5천 명. 그렇죠. 네. 99만 5천 네. 명인데 왠지 이번 주에 5천 명이 다 찰 것 같은 예감이 조금 들면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 말씀하니까 99만 5천 명이 계시니까 저는 이정원 TV가 10만 명 채우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네. 어머, 자, 지금 4,370명이에요. 구멍기 TV 들어갔는데 네. 어머나 지금 아. 23분이 보고 계세요. 어머. 왜 웃으세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정말요? 여러분 웃었어요. 혼내주세요. 아니. 열권이 몇 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 몇 명이에요? 봐봐. 아니 뭐 이게 뭐 한 690명이구나. 왜요? 아니 구독자분은 몇 분이세요? 구독자분 하하오님이 작지만 네. 이체했습니다. 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체도 한다고요? 이야 네. 그렇구나. 네, 이정현 TV도 구독했습니다. 구독자 네. 저 11,000? 와 정말요? 네. 아직 지금 아직 이정원 TV 네.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 계신가 봐요. 네. 따르릉님이 이정원 TV 네. 구독하러 갔다 올게요라고 남겨주세요. 네. 아~ 네,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네. 여러분 서울의 소리 방송만 그리고... 보시지 마시고 이정원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정원 앵커님은 직접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조양님도 후원 말이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네. 이거 봐. 우리 구독자들은 일당 100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앵커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정원 TV 앵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 돼, 안 돼. 엉덩이를 붙이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개방적으로 네. 해야 된다고요. 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봉기 TV를 사랑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100만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잠깐 이정원 TV로 좀 넘어가 보세요. 네. 저희 잘한다? 한 5분 뒤에 끝날 텐데요. 5분 뒤에 끝나기 전까지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4,500명 좀 채워주시면 저희 방송 끝내겠습니다. 지금 4,370명인데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봉기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잠깐 좀 넘어가셔서 네. 이정원 TV 구독. 구독. 어디가 한번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끔찍해. 네. 아 오늘 재밌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가끔씩 구봉기 소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텐션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텐션 떠나서 올게요. 앵커님 약간 네. 중에서 땀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아, 가끔씩이라고 말씀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나오셔서 네. 가끔씩 오픈. 네.
유주얼리 막 이런 네. 영어도 쓰셨잖아요. 근데 가끔씩 아니라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주 나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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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쌓여진다 싶으면 나타날게요. 네. 분위기 떨어지면 다시 네. 나타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감사하고요. 재밌는 이야기 또 그러면서도 뼈 때리는 이야기. 아, 아닙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정치인 우리 구봉길 소장님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앵커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드리다 뿐입니까? 네. 정치 선배님이 되시니까. 아, 아닙니다. 에헴. 에헴. 네,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아, 왜 그러세요? 또. 아직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네. 네, 거의 맨 입으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우리 구봉길 선배님. 네. 아, 몇 번 죽이십니다 오늘 왔는데. 정말 오늘 유튜브 참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앵커님이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아, 그냥 유튜브니까 좀 뭔가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조금 네, 장난 좀 쳐봤는데.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정원의 네. 이정원 TV 오셔서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와! 왜요? 4,390명으로 늘었어요. 금세 아까 4,37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명 늘었으니까 여러분 빨리 네네. 10명 채워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10명 꼭 역시 채워주세요. 우리 구봉길 소장님과 박예슬 아나운서의 힘입니다. 네, 꼭 시청자 채우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명 빨리 옆에 있는 핸드폰 있으신 분들 40명. 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50명, 네, 4,400명 금방 넘어가고요. 4,500명 되면 끝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짜장면 좀 시켜주세요. 네. 짜장면이랑. 아, 정말요. 네. 4,500명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나 하나씩 할까요? 좋아요. 무슨 노래? 구봉길 소장님은 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제발. 노래,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지? 제발. 없어요. 딱히 노차사 노래 잘 알아요? 아유, 잘 몰라요. 노차사 씨는 아니죠? 옛날 사람. 네. 아니 저하고 별 차이 없는데. 아니에요, 왜요? 노차사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때죠, 저 그때. 그렇구나. H.O.T. 때죠. H.O.T. 핑클. 아, 제가 네. 중학교 2학년 때 태어나셨구나. 아, 진짜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오, 앵커님 노래 불러주세요. 그때 진짜 멋있게 부르셨던 거. 이거 방송 끝나고 두 분이 저 하시면 안 될까요? 시청자분들도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맞아, 네. 맞아. 아니, 맞아.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재수할 때 네. 소라 선배들이랑. 소라 푸르는 소라 상록수 그런 노래를 불렀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노차사 노래 정말 많이 했죠. 광야에서도 네. 많이 했었고 함께 가자 이 길을 요즘에도 집회 때 그런 노래 부르지 않나요? 함께 가자 이 길을 그거 안 하나요? 아니에요. 요즘은 안 하고 네. 민중가요 우리 백장님께서 백장님 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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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세대가 문제인 게 노래방에서 배워가지고 가사가 없으면 못 부르는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불안하죠, 왠지? 아니, 아예 머리에 탑재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디지털 치매라고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가끔 네. 와이프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단축으로, 네. 단축키로 하니까는. 네. 네. 맞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고 넘어가는 걸로. 네. 네. 아, 참.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뭐 있어요? 저는 많은 노래들 좋아합니다. 네. 저는 질풍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질풍가도 원래 우리 불렀잖아요. 네. 굉장히 그 노래 부르면 항상 마음이 뛰면서 정말 신나요. 야,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대선을 그런... 수다 떠니까 그 얘기를 해볼래요? 네네네. 내 인생의 노래 하나 꼽으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의 노래? 좀 한번 생각해볼게요. 지금 네. 4,400명 넘었습니다. 오! 4,400명 넘었고요. 100명만 채워주시면 제가 10시 20분 서강대역에서 선수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내일 집회 많은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 유튜브에서 네네. 방송투쟁이라고 해요. 아, 방송투쟁 방송투쟁 네. 네. 아, 참 우리 그 엔지니어 감독님께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방송투쟁이라고 한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아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촛불 행동 계좌가 빵 뚫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뒤로 쇼. 아니 참 거쳐서. 그건 그러면 네. 그 자금들은 네. 언제부터 모으신 건데 그게 언제 빵 꺼난 거예요? 그게 제가 회계를 관리하고 이렇게 네. 하지 않고 저는 그냥 가가지고서 이렇게 행사만 하기 때문에 네. 회계 쪽은 잘 모르는데 회계를 계속 공개해 주세요. 네. 공개해 주는데 재밌게 가는 게 시민들이 딱 쓸 만큼만 모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아하. 진짜로. 딱 쓴 만큼 들어오고 네네네. 계좌 오는 게 가끔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게
폭이 크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번에 조금 큽니다. 이번에 좀 커가지고 좀 도와주셨어요. 아, 참 그러면 네. 토요일에 한 번 집회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건 좀 아세요? 그 큰 단위가 네.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집중 집회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도 많이 들어가고 스피커가 우선 많이 들어가고 얼마지?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 그렇군요. 김맹국 국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 2억인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잠깐만 한번 아 그러니까 토요일 한번 집회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홀피디님이 전... 지금 4,500 네. 안 넘는다면 퇴근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퇴근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는 동지인데 공감 우리 네, 공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4,500명 연월까지 정말 방송한다면 아 근데 사실 이정훈 앵커님의 방송하면 재밌어요. 회계 보고 된 거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밀려서 안 보이네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축불행동 카페에 가면요. 네, 네이버 카페.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 네. 공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보금이 얼마 됐고 네. 사용을 얼마 했는지 밥 얼마 먹고부터 매달 공개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맞아. 마이너스가 된 지 좀 됐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촛불 집회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끌어내릴 때까지요. 끌어내릴 때까지.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민주당 청년 그룹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네. 제가 여름부터 나갔잖아요. 구소장 언제까지 촛불 집회 나갈 거야? 대답 뭐예요? 끌어내릴 때까지. 그걸 왜 물어? 없어질 때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 청년 그룹으로 이렇게 엮여서 취급이 되잖아요. 청년 정치인들한테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청년 정치인들한테 개혁성이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 우리 선배들은요 엉덩이 무거울 수 있어요. 특히 배지자신 원 내에 계신 분들은요 정무적인 어떤 판단도 있어야 네네. 되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그룹은 청년 그룹이 돼야 돼요. 그럼 네. 그 가장 개혁적인 그룹들이 적어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하고는요 공명해야 돼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에다가는 촛불집회 나가는데 민주당 안 나온다. 청년들 왜 뭐하냐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 사진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촛불집회에서 비 오는 날 사진 있죠. 비 오는 날 사진. 그거 한 번만 띄우세요. 제가 저 사진이거든요. 촛불집회를 제가 처음부터 나갔잖아요. 네. 저희 첫 만남이 촛불집회였어요. 맞아요. 두 사람이 그 전에 사실 집회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아, 그래서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첫 만남에 만났을 때 딱 이렇게 눈빛이. 아니, 딱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죠? 너 춤을 추는 사람? 촛불집회에서 춤추는 사람? 그때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맞아요. 7월, 저희가 7월 말이었죠. 7월 네, 아직도 맞아요. 기억나요. 여름에. 그때 파이낸셜 센터 앞에서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구봉계 소장님이 춤을 추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촛불집회에서 춤춘다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질풍가도 노래를 부르면서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아이들 합창단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네. 되게 아름다웠어요. 아. 그래서 춤을 췄고 그 지금 말씀을 잘해주신 게 네. 그때는 촛불집회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아이들 합창단 오고 이렇게 했었다가 문화공연도 하고 네. 네. 근데 분기점이 있는데 바로 저 때예요. 바로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내리고가 아니고 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저게 이태원 참사 그때였어요. 바로. 아니 바로는 아니고 이태원 네. 참사하고 추모 집회하고 그렇죠. 그때 BBC 와가지고서 그때 10만 명 모였다라고 추산하고 그 다음 주에요. 12월 둘째 주인가 그런데. 12월. 아, 11월. 11월. 네. 11월 둘째 주. 네네네. 참사 일어나고 다 다음 주인데 저 때 비가 진짜 장대같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버린 거예요. 어이, 집회하겠다고. 네네네. 이때 가장 야. 인상 깊었던 거. 저. 중고생 촛불 시민들, 중고생 네, 친구들이 네, 네. 광화문에서 삼각지 대통령실 앞까지 그 비를 다 맞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촛불 집회가 저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에너지가 전환돼요. 그전에는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 이유는 비장해졌는데 제가 저때 열이 뻗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부터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한테 나와라. 당신들 정치인 꿈꾼다며 그럼 시민들이랑 호흡해야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가장 개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서 막 진짜 막 저 사진 보내주면서 시민들은 지금 이 비 맞으면서 윤석열 정부랑 투쟁하는데 네. 뭐하냐 청년들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청년들한테 쓴소리 해주십시오. 진짜 시민 여러분들 진짜로요. 혼나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우산 들고 있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피디님. 바닥에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네. 비가 오는데 안 피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안치환 네. 님이
불러주셨었죠. 가수 안치환 씨가 2000년 4월에 불렀었고 뭐 노차사에서도 많이 불렀었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네, 이런 노래였어요. 그래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 노래 불렀죠. 그 옛날에는 노래가 시였죠. 시가 노래였고 그럼요. 옛날에는 함께 가자 우리 이 노래 몰라요? 멜로디만 알아요. 투쟁 속의 동지 알죠 알죠. 어, 요즘 틀잖아. 요즘 해요. 네 맞아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이런 노래예요. 네. 멋지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빗속에서 다 같은 마음, 네.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뭐 50명, 100명으로 시작했던 촛불 집회가 지금 이제 횃불이 돼서 헐헐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바람이 맞습니다. 질풍이 되고 질풍 가도로 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있게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제대로 방향 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맞습니다. 확실하게 촛불 집회를 끝낼 날이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메시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네. 승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분들이 네. 제1야당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시킨 거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승리하고 있으니까는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처음부터 나왔었잖아요.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힘냅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를 네. 지금 촛불 행동에서 나왔던 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 좀 한번 네. 굉장히 낭독을 해주세요. 네. 인상 깊은 시인데요. 네. 이게 작자는 미상의 시입니다. 제목이 타도 윤석열입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저희 뭐 마무리하죠. 지금 4,310명까지 돼 있는데 뭐 오늘 방송 끝내더라도 4,500명, 5,000명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끝나고 10시 20분 전철 타러 가야 됩니다. 아구야. 이렇게 항쟁은 오는 것이다. 멸공, 총화단결, 구실로 입을 틀어막고 피 묻은 중앙정보부 구둣발 아래 파묻어 죽이고 떠밀어 죽이고 갈아 죽이고 눈에 가시 같은 청년 의원 김영삼을 감금하던 박정희도 다시 군부 독재 아래 살 수 없다. 거리에선 국민에게 탱크 몰고 총질하며 김대중을 내란범 사형수로 만들던 전두환도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던 것이냐. 폭군의 길은 중독의 길. 권력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조작 중독, 탄압 중독. 오늘 이재명을 오랏줄에 묶어 끌고 다니는 너, 국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고픈 너도 사실은 얼마나 겁에 질린 중독자인 것이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은 오직 항쟁, 너의 최후도 정해져 있다. 몰락을 재촉하는 폭정 아래 주권자의 항쟁은 더 빠르고 단호할 뿐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의 봄. 못 살겠다. 갈아엎자. 4월의 암성. 유신 철폐 독재 타도 10월 부마. 개어 매체 독재 타도 5월 강주. 그 모든 구호를 녹여 촛불이 용광로는 이미 끓어 넘치고 있다. 다른 결말은 없다. 타도 윤석열, 타도 검찰 독재.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정말 그 가슴에 팍팍 와서 꽂히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두 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봉기 소장님. 네. 네. 앞으로 그 계획하시고 꿈꾸는 우리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또 정치에 대한 생각 또 행정에 대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 또 오늘. 전장현 얘기도 했습니다만 소외되고 그늘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그런 금요일 밤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들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 법원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검찰에 송부했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 송부하게 되면 또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찰청을 거쳐서 법무부로 전달이 되고요. 이 법무부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다음 주 금요일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가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힘내셔서 또 목소리도 모아야 되고 우리가 또 함께 행동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일요일은 푹 쉬시고요. 월요일부터 힘내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구봉기 소장님 감사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고, 보기. 박예슬 아나운서 오늘도 정말 옆에 있어주고 또 거들어주시고 또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정원의 건이 항상 고생하시고 계시고 너무 함께해 주셔서 서울의 소리가 네. 큰 성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해요? 왜 그래?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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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도 살리러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10분을 넘어서셨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면 네, 저희가 4,500명, 5,000명의 구독자 수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허니스타로 정진호 평론가님, 홀스형 저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도 촛불을 들